3년 전 무려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이용승 선수님의 풀어. 솔직히 그 영상 처음 보고 굳이 이거 풀어보랑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몸 좋은 사람들은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라는 생각을 왜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죠. 최근 한때 미스터 올림피아였던 브랜든 커리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드디어 내가 공부한 걸 말할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깨 및 자세 비법 얘기할 건데 퍼뜨리면 안 됩니다. 우선 이 동작을 뭐라고 부를까요? 구글에는 스완행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마치 백조같이 우아하게 매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정확한 이름의 유래를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작은 기존의 풀업보다는 상체가 많이 눕게 됩니다. 풀업바에 매달려서 몸을 축 늘어뜨리는 데드행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으쓱 올라간 어깨를 내리는 액티브행을 한 다음 위팔에 회전하는 힘을 줘서 즉 매달린 발을 부러뜨린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서 가슴을 위로 들어올리면 됩니다. 옆에서 보면 몸이 45도 정도로 기울여지게 되죠. 이 스완행을 어떤 사람들은 퍼펙트 행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매달리기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달리기만 해도 우리는 신체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사이의 공간을 넓혀줘서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척추의 압력을 줄여줘서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악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더해 우리는 스완행 자세를 만들면서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는 하강을 하기도 하고 뒤로 모으는 후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팔은 외회전을 하면서 흉추를 신전시켜서 가슴을 쫙 펴주죠. 왜 이 자세가 퍼펙트, 완벽한 매달리기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했던 걸 정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흉추 구부려 볼게요. 가슴을 구부리고 그 다음에 팔을 내회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날개뼈를 앞으로 뽑고 위로 딱 들면 스마트폰을 하는 요런 자세, 요런 자세, 요 자세가 딱 나오는 거죠. 검은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런 자세에서는 어깨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어깨를 자칫 잘못 움직이다가는 찝히는 느낌도 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로 장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우리의 굽은 등, 굽은 어깨를 만들기도 하지만 최악은 뭐냐면 바른 자세로 만들어주는 근육의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사실 이 영상이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중하부 승모근, 외회전, 견갑, 후인, 하강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죠. 근데 막상 그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해보면 별 느낌이 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잘못된 자세에 노출되어서 근육의 스위치가 꺼져버린 겁니다. 즉 그 마인드 머슬 커넥션 같은 게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매달리기를 이용해서 이 꺼진 신경을 살리면서 우리의 어깨도 건강하게 만들고 자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다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다 따라 하시면 되고요. 나의 수준에 따라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끊어서 하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하부 승모근의 느낌이 없는 분들은 이걸 하면 중하부 승모근 이런 거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1분이면 하죠. 꼭 해야 됩니다. 저한테 스쿼트를 왜 하냐 물으면 저는 스쿼트가 현대인이 하체에서 가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에서 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스완행 또한 마찬가지로 상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동작입니다. 어깨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동작을 못 하겠다고요? 그럼 이 동작을 편안하게 할 때까지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이 동작을 하게 된다면 어깨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블리스였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스님, 제가 스완을 해보니까 네. 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느낌이 높네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피디님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참고로 저는 제 체중으로 풀업 하나 하면 잘하는 거라서 풀업이랑 관련이 없나요?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바벨을 잡고 뭐 제가 아까 외회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외회전을 만들어 놓고 하면 좀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11자 발을 잡으면은 굳이 내가 팔을 안으로 돌리는 힘을 안 줘도 돼서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자 발을 잡으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외회전하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자 발을 잡은 그 힘을 생략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11자바로 먼저 시작해보시고 근데 외회전하는 힘도 기르면 좋기 때문에 1자바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좀 안 좋다면 이게 어려울까요? 어깨가 안 좋으면 동작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깨가 이렇게 떠 있어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여기서 어깨가 저도 떠 있을 때는 당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를 약간 아래로 눌러놓고 이렇게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누르는 힘을 먼저 길러야 돼서 그래서 제가 루틴에 보면은 스캐퓰라 풀업 이렇게 뭐 이렇게 으쓱으쓱으쓱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넣어놓은 이유가 이 힘을 먼저 좀 길러줘야 됩니다.